네, 지금 케어모엔 그 안쪽에 좀 어두운 부분에서 그 촛불 같은 게 있으면은 다끈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제 화면을 두개 띄운 거예요. 예, 제어판이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이 암당이고 이제 오른쪽이 아니 왼쪽이 N당이고 오른쪽이 암당인데 일단은 기준은 지금 요 게롤트가 갈라지는 이 부분 이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안티만 뺀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지금 뭐 봐도 그다지 뭐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로트의 뭐 머리 색깔 아니면 뭐 옷의 뭐 질감 아니면 바지 색깔 아니면 뭐 안부 일단 육안상으로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색감의 뭐 차이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그러니까 뭐 색깔이 뭐 아예 확연하게 달라야겠죠. 하지만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옵션은 여기가 이제 N당 쪽이고요. N당 쪽의 옵션이 화면 설정, 그래픽. 자, 매우 높음을 그냥 누른 상태로 얘는 그냥 다 그대로 둔 거고요. 그리고 특수 효과에서는 네, 높음 눌러놓고 이 계단 회사 방지 이거 하나 끈 거고. 자, 그리고 암당 쪽의 옵션도 화면 설정, 예. 그래픽, 그래픽 매우 높음만 눌러놓고 건진 적 없고요. 그리고 특수 효과에서도 그냥 높음 하나 눌러놓고 이 계단 현상 방지 이거 하나만 끈 거예요.